대가리 봐봐. 아! 요리 완성된 겁니다. 아, 감자 캐럿 수프. 저는 시금치 덮밥으로 하겠습니다. 처음 아니지 않아요? 누가 해주지 않았었어요? 근데 남자 둘이 해주는 일은 없죠. 해주면 뭐 한 명이 해주지 사실. 그죠? 카레 한번 해드릴까? 어? 어디서요? 뭐 선배님 집이나 뭐. 이거 뭐야? 플러팅이에요? 뭐예요 이거? 자, 안녕하세요. 한돈 셰프 양배차. 아쉽게도 계속 패배를 하고 있는 셰프 신규진입니다. 야,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예, 너무 오랜만이긴 한데. 어, 잠깐만요. 근데 규진 씨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생겼죠? 어? 우리 규진 씨가 네. 또 시구를 하셨지 않습니까? 자,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아, 예. 네. 영광스럽게도 네. 네. 예, 저기 창원 NC 시구를 하고 왔는데 또 네. 축하할 일이 하나 또 있죠? 어? 어떤 거죠? 임신하셨다면서요? 어, 예. 어디? 어디서 소문을 드신 건지. 또 유모차 하나 사드릴 뻔했네. 자, 그러면 우리 예. 이제 게스트가 또 있으시잖아요. 오늘 처음 뵙습니다. 저는 TV로만 보다가 예, 예, 예. 진짜 처음 뵙는데 예? 개그맨 박수하십니다! 예!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야, 처음 뵙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예, 반갑습니다. 아유, 네, 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아니, 보통 너무... 가운데로 네. 좀 해줄 법한데. 아니요, 저희는 아직 초짜라서. 아, 규진 씨 오늘 주인공이냐? 가운데 서 있는 거 보니까. 네, 오늘 제가 주인공입니다. 예, 예, 예. 또 혹시 모르실 네.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, 네, 간단하게 네.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아,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KBS 공채 26기이자 지금 또 유튜브 슈케치를 운영하고 있는 개그우먼 박소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동 반갑습니다. 와, 26기면은 엄청 선배네. 아니야,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나 왜, 너무 왜? 늙은 사람 같아가지고 싫어. 아니, 아까 나보고 86이라고. 아! 그래서 아니 26기면 몇 년도 되신 거예요 선배님? 저 11년도요. 아니 근데 몇 년도 데뷔신데요? 저는 17년도요. 저는 14년도 데뷔입니다. 대가리 봐봐. 오늘 뭐 또 들고 오셨네요. 예, 제가 또 한동 이거 들고 왔죠. 아, 아 제가 진짜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. 다이어트요? 할 때가 어디 있다고? 아 근데 제가 진짜로 7kg를 뺐어요. 예? 네, 아니 이게 어. 아직도 그게 현재 진행형이거든요. 유지를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비열이 조금 있어요. 이렇게 픽픽 쓰러지거든요. 예, 여성 빈혈에 좋은 음식을 좀 부탁드리고자 제가 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. 예, 단백질. 아 등심이네. 예예예. 예, 예, 예. 아니 등심인데 손질이 다 끝났는데? 예. 혹시 못 드시는 거 있나요? 물에 빠진 돼지고기를 안 좋아해요. 네. 오케이. 그걸로 해야겠다. 그걸로 한다고요? 예. 대가리 봐봐. 아! 일단은 저희가 요 등심을 이용해서 한번 요리를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기대, 너 너무 기대돼요.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네네네. 강황을 이용한 네? 우리 카레. 카레. 아 저는 시금치 덮밥을 제가. 오 시금치 덮밥이요? 네. 오 이름만 들어서는 별로 구미가 안 나겠는데. 감자 칼은 없나요? 숟가락? 그렇지 그렇지. 우리네 어르신들은 숟가락으로 했어요. 약간 이런 볼에 물이 있어서 그 담가서 이렇게. 아 진짜? 예. 아, 오, 제 소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? 아직 요리 완성된 겁니다. 아, 오! 감자 캐럿 수프. 오, 너무 좋아요, 규진님. 저는 시금치 덮밥으로 하겠습니다. 아, 장난치면 안 되겠어. 오케이, 좋았어. 야, 빨리. 매운 거 좋아하세요? 잘 먹어요. 잘 먹어요. 네. 오케이. 맵다. 아, 맵네. 많이 하신 거 맞죠? 당근도 껍질 깎아주실 거죠? 마늘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? 불안하신가요? 불안해요. 개그맨 둘이 요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뒤에서 누가 쫓기는 것처럼 예. 계속 의심하게 되고 예, 예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예, 예. 아, 이거 메뉴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, 그러면? 저희가 하는 거죠, 저희가. 아, 다 네. 일주일 전부터 예, 예.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한테 다 물어보고 정말요? 어떤 거 좋아하시나? 저 카레 안 좋아하는데.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? 희극인에서 봤는데 거기에 카레 얘기도 일절 없는데. 근데 모르죠. 또 규진님이 해주는 거 먹고 그죠? 카레 맛있는데? 약간 내 스타일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. 어우 이렇게 남자 둘이 또 저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는 거는 전 또 처음이어가지고. 처음 아니지 않아요? 왜요? 왜 처음? 누가 해주지 않았었어요? 근데 남자 둘이 해주는 일은 없죠. 이렇게 한 공간에서. 그래. 네, 한 그러네. 공간에 남자 둘이 해줄 일은 없으니까 맞네, 맞네. 해주면 뭐 한 명이 해주지 사실. 그죠? 많이 해줘요 여자친구한테. 그게 뭐죠? 아 죄송해요. 네. 펭귄맨씨한테 그나마 네, 여쭤봤네요. 지금까지 누가 가장 많이 이겼어요? 지금 박빙이에요. 박빙. 근데 추세는 이제 제가 조금 더 확실히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. 확실히 많이 먹은 사람이 잘 만들어. 저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. 오해. 오해?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지? 당황스럽다. 오랜만에 듣네 그거. 와. 냄새 벌써 너무 좋은데 뭐 지금 뭐 먹기를 냄새 이렇게 좋아요? 마늘이랑 고추를 좀 넣고 볶고 있어요. 맛있겠다. 제가 일부러 진짜 점심도 찔끔 먹고 왔어요.
일부러 이거 먹으려고. 아. 되게 조금 먹고 왔어요. 그 정도 아니에요? 그냥 드시고 오시지. 아, 진짜로? 라는 생각도 들고. 어떻게 지금 뭐 그냥 치킨으로 시킬까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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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우선은 드셔보시고. 아, 네네. 네.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? 네? 너무 두 달 뒤인데? 크리스마스 때 별 계획 없을 것 같은데요? 없어요? 네. 카레 한번 해드릴까? 어? 어디서요? 네? 어디서요? 뭐, 선배 집이나 뭐. 카메라 없이? 어, 카메라 없이. 이거 뭐야? 플러팅이에요? 뭐예요, 이거? 아마 맛보면은 네. 딴 걸 떠나서 어? 이 카레가 또 먹고 싶을 겁니다. 진짜 꽤나 자신감이 좀 있으신 것 같긴 한데. 그래, 일단은 고기가 좀 많아야 돼. 아, 이거 진짜 으른 카레다, 알죠? 아, 근데 이게 딱 그거네. 진짜 딱 카레에 넣기 좋게 잘 잘라놔가지고 손질할 게 없네. 어, 근데 좀 맛있는 냄새 나는데? 이게 재료가 워낙 좋아서. 요즘에 유튜브를 좀 하고 계시잖아요. 네네네.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아, 슈케치는 좀 여자들의 공감대를 좀 극대화시켜서 극대화시키다 못해 바닥까지 보여주는 댓글에 뭐 언니들 제발 이런 것까지 알려주지 마 사람들한테. 그 맨날 여자 공감대는 뭐 인스타 가서 맨 사진 찍고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. 사실 그쵸? 그러지 않거든요. 그 만나면 맨 남자 얘기하고. 오, 어? 똑같네요. 아, 똑같아요. 그럼 최근에 좀 오르내렸던 네네네. 남성분이 있습니까? 그렇게 또 남자 얘기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. 오, 고기가 좀 익었어요. 그래서 지금 야채를 넣고 또 볶고 있습니다. 벌써 조금 그럴듯한데요? 아, 이거 보니까 배고프다. 오, 배찬님 것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? 오, 그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오, 나쁘지 않습니다, 지금. 네. 네. 멋있게 좀 시금치 넣어주세요, 퍼포먼스 있게. 아, 좋아요. 오, 마음에 듭니다. 예. 여기 또 보는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는 또. 아니, 한둘은 소세지, 아이고. 오. 괜찮아요? 예. 진행되고 있는 컨텐츠. 이야, 맵다. 아니, 코로나가 또 걸렸네. 죄송해요. 아, 아, 맵네. 아, 맵는데? 어, 매울 게 뭐가 있지? 시금치랑 고기인데? 고추인데, 고추. 아. 카레를 안 넣었는데도 지금 카레 비슷한 향이 나요. 어,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야, 맛있는 냄새 나. 오! 오, 카레 냄새가. 아, 장난 아닙니다, 지금. 오, 대박. 다행히 카레 냄새가 고추를 덮었어요. 아. 저 인도식인데 괜찮아요? 어, 잘 먹어요, 다. 손으로 드셔야 되는데? 이걸 인도식으로 먹이 뜨거운 거를? 예. 네. 아, 이제 좀 배고프네요, 냄새를 맡으니까. 오케이! 완성! 와! 예! 됐다, 이거. 어, 맛있겠다. 어, 갑자기 확 배고파져. 됐어. 자, 저희가 완성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베네핏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저 음식을 한번 바꾸겠습니다. 왜? 음식을 바꿔서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어, 이게 악수가 될 수가 있어요. 네, 괜찮습니다. 그러게, 나 카레 별로 안 좋아하는데. 그러면 이제 제가 시금치 덮밥이 된 거죠? 그렇죠. 이제 제가 만든 카레입니다. 아. 네. 저는 시금치 덮밥 앤 카레까지 한 번에 부어서 야, 저 감사합니다. 요리가 네, 완성이 됐는데 아, 4시간 동안 네네. 요리가 좀 바뀐 것 같은데. 아, 네네네. 이게 제 카레가. 거고. 네. 네, 맞아요. 아니 지금 약간 왜 이렇게 말라 보이냐. 그리고 시금치가 너무 없어. 아니 야채 얘기했는데 야채가 많이 죽었는데요. 아니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. 네, 고기를 너무 많이. 아니 여기 원래 등심에 철분이 많아야 되는데 철분만 쏙 빠진 거예요. 아, 철분만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필기가 어. 아, 철분만 있는 네, 거라고. 철분만 있는 거죠. 아. 자, 그러면은 우리 소라 씨가 맛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얘가 좀 더 셀 것 같은데 얘를 먼저 먹어볼게요. 네네네. 뭐 먹는 법이 있나요? 아, 먹는 법이요? 네, 여기 거잖아요, 그죠? 숟가락으로 떠서 네. 입을 벌린 다음에 넣는다. 예. 네. 그다음에 씹지 않고 바로 삼켜야 돼요. 어, 그래요. 씹지 않고 삼켜요. 네. 오, 냄새 진짜 좋은데요? 어떠세요? 짠데? 짜다고요? 그럼 밥을 더 드셔야 돼요. 진짜 많이 하시라고 규진이가 짜게 만든 것 같아요.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게끔. 고향이요? 예. 제 고향이 어디죠? 대구? 왜냐면 대구에 미인이 많기 때문에. 아, 그래서 대구로 하신 거예요. 대구인 줄 알았죠.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. 아, 그래요? 예. 봐봐, 원래 한 입 먹고 이제 다른데 가기 마련인데 맛이 있으니까.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감사합니다. 자, 제가 만든 카레입니다. 네네.
제발 안 입어라. 제발 아삭거려라. 근데 카레 자체를 워낙 안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카레를 즐겨 먹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당근이 아. 카레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. 고기를 좀 많이 올려서 네. 먹겠습니다. 네. 고기를 참 좋아하시네요. 예, 고기를 좋아해요. 이거 완전히 그 급식에서 받았던 그 냄새 나는데. 급식이요? 아, 그 충남여고 그 급식 얘기하는 충남, 거죠? 충남여고는 없어요, 충남에. 어때요? 아, 근데 이것도 조금 짠. 아. 아니, 뭐야! 아, 왜냐면은... 식사 많이 하시라고. 아, 왜 다 소태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. 나 카레가 짠 거는 처음 보네? 카레가 좀 짜죠? 아씨 괜히 바꿨어 씨. 우리 소라 씨의 네 선택은 제 선택이요. 예. 오, 긴장감이 너무 떨어져요. 오, 느슨합니다. 한쪽이 심지어 너무 느슨해서 주워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저의 선택은요. 예. 시금치 덮밥. 다 받아. 장깨를 쓰면 이렇게 된다니까. 아, 집게 지가 넘어갔어요. 아. 이렇게 좋은 한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어떡해요. 그러니까요. 아, 차차차차. 대차 씨. 네, 죄송합니다. 이게 다 지금 거의 카레 아닙니까, 이게? 아, 벌써 먹었네. 자, 그리고 저희 이제 베네핏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. 오, 제가요? 아, 네. 우리 네, 소라 씨가 한번 뽑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되게 아이디어는 좋았어, 나. 아, 맞아요. 깨로... 이거 바, 바꾼 아, 거. 아, 진짜 맛있어 보였어, 근데 난 사실 진짜. 아, 진짜 아, 맞아. 비주얼 진짜 좋았어. 너무 좋았어. 아이고, 아직 뽑은 거 아니에요? 네. 어머. 다시 썩는 거 보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신뢰를 못. 예. 아니 여기 와서 유독 오늘 좀 그러네요. 제가 아, 원래 의심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아, 그쵸. 이상하게 흑인들 사이 섞여 있으면 자꾸 그렇게 돼요. 스타일. 저 요거 뽑았습니다. 자, 뽑았습니다. 자, 궁금해. 제가 펼치나요? 네. 이게 내 거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어? 어? 우와! 대박. 이거 뭐야? 좋은 거다. 대박. 아 이게. 네. 좋은 거다. 네. 옹이라고 옹크라고 이거 우왕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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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왕꽁인데요? 우왕꽁이라고 우왕꽁 이게 잠깐만 이게 꽝이 꽝입니다. 꽝이. 아니 어떻게 꽝을 아 머리를 꽝 하라는 얘기인가? 괜찮습니다. 이제 또 네. 아직 또 한 번 라운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~ 그때는 뭐 꼼수나 이런 깨 이런 거 쓰지 않고 없이. 진짜 실력 대 실력으로 정말 당당하게 정성과 좋아요. 정성으로 한번 진검승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좋아요. 아 저희가 오늘 한돈 등심으로 맛있는 요리를 네 조금 짰지만 너무 감사해요. 그래도 네, 요리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네 항상 하는 게 시그니처가 있죠? 네. 시그니처 등심으로 이행시. 예. 예. 아이고. 왜 이렇게 다들 이행시, 삼행시를 좋아할까? 모르겠어요. 미쳐버려. 난 개그맨들 제일 싫어 이런 거. 여기 미쳐 부담돼. 제작진분들의 세 분 이상이 예.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 시. 어떻게 그러면? 오일이 형이 그때 한 9시간 했나? 아 어떡해. 세상에 미치겠네. 아 이거. 한국 방송공사죠. 아 그럼 하지 마세요. 왜 왜? 나 미쳐버려. 나 그럼 하지 마세요. KBS 26기. 아우. 미녀 개그우먼. 바로 갈게요! 등! 등심 요리뿐만 아니라 포복절도! 포복절도? 웃음과 재미와 감동이 있는 심! 심규주 양배차의 한돈 대첩 많이 사랑해주세요! 야, 나이스인데? 아, 괜찮아요? 나이스인데? 나 잠깐 좀 정신이 혼미해서 등에 땀이 쫑 났어 지금. 근데 약간 궁금증이 생기는 게 네네. 이게 약간 언어 유희로 일부러 심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제가 심 아니죠 알죠 우겨 넣은 거야 심인 거 내가 알지 아, 설마 본인들은 안 해요? 이겨냈어요 우리 안 해 저희는 매번 했기 때문에 아 했어요? 네. 지금 다급하게 막는 거 같은데 네. 자! 예! 네 바로 네 진짜 미녀 개그우먼 박소라 씨와 함께 예. 한돈 대첩 어떠셨는지 아 저는 그래도 이렇게 좀 두 분을 만나러 온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가지고 처음 봤어. 그러니까 처음 봐가지고 난 좀 친해지고 싶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또 이렇게 맛있는 거 주셔가지고 제가 다음에 더 맛있는 거 또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진짜요? 예, 예, 진짜로. 어 진짜? 진짜로. 크리스마스 때 놀러 가자. 아 놀러요. 제가 진짜 요리해드릴게요. 돈스랑? 아 돈스? 돈스는 그러면은 문 밖에. 감사했습니다 진짜 네. 오늘. 예 한돈 대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싸드릴게요 이거 아 이거 주머니에 넣을게요 네. 맛있으니까 예, 주머니에 넣을게요 벤도에 그래가지고 맛있게 드리겠습니다.